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비타민C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 피부와 우리 몸에 어떠한 건강상 이점을 보여주는지 한번 논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하느라 힘들고 잠도 잘 못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 또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좀 쉽게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먹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물들은 비타민C 요구량이 약 10배 증가했고 사람들도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날과 잠 잘 자고 날씨 좋은 날에 비타민 요구량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비타민C 1일 권장 섭취량이 100mg인데요. 평소와 달리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C 섭취량은 당연히 100mg보다는 좀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량 비타민C를 먹기 전에 알면 좋은 고용량 비타민C 섭취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C를 먹으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 있게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은 항산화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대사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산소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런 산소 찌꺼기에 의해서 멜라닌이 산화가 되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이 비타민C는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된 것을 환원시켜주면서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화된 멜라닌을 환원시켜서 얼굴을 밝아 보이게 하는 건데요. 뭐 논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죠. 총 46명을 대상으로 했고 절반은 흡연자, 나머지 절반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고용량 비타민C 1250mg을 먹게 하고 멜라닌 수치를 통한 피부의 미백 효과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고용량 비타민C가 피부의 색소량을 줄였지만 특히나 흡연자에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흡연자는 담배를 피니까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돼서 더 악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화된 것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타민C가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흡연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비타민C를 통해서 피부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C를 잘 섭취해주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가 탄력있고 잔주름이 없어 보이게 합니다. 자,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게 되죠. 콜라겐이 합성될 때는 활성형 철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C가 철분을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결국은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증명한 것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비타민C가 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4일 내에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몸이 안 좋았을 때 좀 떨어진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신 분들 중에 유독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분이 많으신데요. 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잔병이 많던 분들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자, 1970년 노벨상을 받았던 리누스 폴린 박사가 하루에 비타민C 1000mg을 먹으면 감기를 약 45% 예방하고 감기에 걸린다 할지라도 감기에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약 63%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논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비타민C와 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뭐 그중 하나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1개 연구들을 종합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하루에 최소한 200ml 이상 정도만 먹어도 감기 지속시간이 8% 줄어들고 고용량으로 먹으면 좀 더 빨리 좋아진다라고 검증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고용량 비타민C를 먹으면 피로회복이 도움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것도 역시 논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피로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0개의 논문을 분석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비타민 C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토코리아 손상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에 개선을 시켜줘서 피로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피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타민 C 단독 복용보다는 코엔자임 L카르티닌, 비타민 B, D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논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로 복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피로 회복을 조금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비타민 C 10g을 정맥 주사하고 피로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약 2시간 정도만 해도 즉각적으로 피로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C를 얼마나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C 1일 권장 섭취량이 100mg인데요. 상한선도 있습니다. 약 보통 2g 정도, 그러니까 2000mg 정도입니다. 자,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몸에 축적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것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복용량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이 큰 건 아닌데요. 자, 미국 보건연구소에서는 하루에 매일 2g씩, 즉 2000mg을 먹는 것 건강상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매일 고용량으로 드실 분들은 그래도 2g 이상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제 지인에게 권한다면 하루에 평소 한 500mg 정도 전후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약 2000mg 정도까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2000mg 한 번에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이거 한 번에 먹는 것은 아깝죠.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비타민C가 아까 제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죠? 그럼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콩팥질환, 특히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으면 결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를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 능력 때문에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 논문을 근거로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C를 드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